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맨날 걸어오기만 하고 사람들이 내가 차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서울에서 무주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영어로 돼 있네요. Red Pearl, 붉은 진주. 전통주인가요? 와인인가요? 오늘은 와인이고 전통주인데 머루 와인이에요. 아무래도 수혈청 마지막 촬영이니까 힘든 체험 말고 투어만 준비했어요. 설마 아니겠죠. 계속 같이 해야 돼요. 피디님이랑 죽을 때까지. 저 비밀번호 아세요? 그냥 문 열면 그냥 가면 돼. 안녕하세요. 진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는 예. 사장님이 만드신 와인인가요? 예, 트위트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750ml, 500ml, 180ml.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대신 이거는 점심 때? 네. 그, 어? 있네요. 오케이. Now we're talking. 이거 혹시 제가 시험은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요? 네. 공장에 가가지고 결합하면서 판단하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흠에 머리가 들어와서 발효. 발효 탱크. 네, 발효 탱크. 짜는 거는 포도랑 똑같이 짜요? 그렇죠. 자연으로 제가 침전을 합니다. 가만히 발효가 끝나면 찌꺼기를 물어 뜨고 네. 씨는 가라앉고 가운데 술만 뺍니다. 그걸 어떻게 빼는 거예요? 씨는 요 정도니까 가라앉아서 일로 빼내고 네. 이건 물은 일로 빼내고 발효는 아. 어느 정도 걸려요? 발효는 우리가 한 달 걸려요. 오늘 여기는 끝나고? 네, 끝나고 여기 숙성실이에요. 숙성실이에요? 네. 올해 2020년 뒤에 들어왔던 거예요. 2020년? 20년 산 17년, 18년, 19년 연도수별로. 아, 빈티지처럼요? 네. 맛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한 탱크 그러니까 10톤 10톤? 네. 만 리터.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왕창 나오죠. 그러면 카메라 PD는 조금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바로는 받을 수 없... 다른 걸 받아서 해야죠. 아, 예. 네. 병을 담아놓은 그 사람 맛을 한번 보죠. 아, 좋아요. 예. 네. 그러면 네. 가시죠. 네.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컵만 있으면 되죠. 이거 몇 년 때요? 이게 2018년도. 오. 아, 왠지 사장님 색깔이랑 는 다 그렇죠. 맞춰서 네. 준비됐네요. 예. 네. 이거 어떻게 맛봐도 돼요? 달지 예, 예. 않네요. 굉장히 산 듯하면서 프레쉬해요. 색깔 바로 다르네요. 18, 19. 어? 다르네요. 여기 19년은 조금 스파이시한 약간 매운맛이 있더라고요. 네. 후추처럼. 네. 좋아요. 다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둘! 주 색깔이 더 진하죠. 아직은 약간 피 색깔이랑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진하네요. 되게 부드럽다. 신기하게 감칠맛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연도수별로 오래된 것을 먹으면 산도나 이런 것이 다 줄어가지고 부드러워져요. 제가 이거 다 마셔도 될까요? 아이, 아까 왜 그 디메트를 적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이것은 뭐 그냥 간식이지 간식. 스위트요? 스위트하네요. 이거 페링이에요?
와인이랑 같이 드시니까 이 시트리스 향은 확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이 예 완제품입니다. 얘도 좀 스파이시한 것 같아요. 완전 진하지 않으면서 가볍고 드라이한 느낌 오래 가니까 아마 기름기 있는 회까지는 페링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죠. 방어, 네. 참치 네. 그 정도는 같이 드시면 또 딱일 것 같아요. 알아보시겠어요? 몇 년도가 몇 년도지? 20, 19, 18, 18 술은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발음은 조심해야 돼요. 19도 조심해요. 19? 다양한 풍미가 맛을 기쁜 맛 가지고 있는 술이 이렇게 많은데 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마케팅해서 빈티지의 맛은 차이가 뭔지는 다 이렇게 잘 발릴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더 깊은 경험 원하는 분들께서 머로와인 추천은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네요. 집에 가야 돼요? 저희가 너무 아쉬우니까 근처에 와인 동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시음이랑 다른 것도 먹어봅시다. 믿을 수 있을까요? Let's go. 여기는 미아루 가든. 정말 여기 뒤에서 동굴이 있어요? 이게 동굴이에요. 이거 동굴이에요? 이거 사람 만드는 동굴이에요? 아, 인공 동굴. 아! 여기 있다. 우리가 오늘 먹은 거. 우리 오늘 먹는 거 이거죠. 레드 펄. 아, 여러 가지 있나 봐요. 여기 종류가 많아요. 우리나라 머루로 만든 와인을 다 보관한 거예요. 여기 있는 와인 다 먹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 다요? 네. 후. 집에 못 가겠네. 뭐예요? 이거는 무주고천동. 네. 무주에서 생산된 와인 제일 원조예요. 여기 나무 향 굉장히 강하네요. 응? 향이랑 맛은 엄청 차이가 나요. 약간 탄산 있고 또 뒤끝 맛은 좀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네요. 있지 않아요? 전 드라이를 안 좋아해. 안 좋아하신대요. 그 수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량? 술을 안 좋아하신대요. 어떻게 뽑으셨어요? 면접 봤을 때 술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잘 먹는 사람 뽑았어요. 진상 손님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저쪽에서 와인 한 병 얻고 도착했습니다. 네. 먹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치즈볼. 샥. 어때요? 식감? 플라스틱 먹어본 적이. 그 여기 뒤에서 뭐 있어요? 초교. 초교? 네네. 저는 목욕. 여기에요? 네. 잘 담그셔도 되니까 잘 담그세요. 담그시고 와인 사드릴게요. 너무 뜨거워. 안 따뜻하면 금방 식잖아요. 그렇게 약간 따끈하게 했어요. 따끈한다는 단어는 따뜻하게. 아, 따뜨하게? 뜨겁게. 약간 뜨겁게. 따뜻하다. 따끈하게, 뜨겁게. 다음 단계는? 손님, 안 뜨거우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은데요? 여기 혈관 터질 것 같은데 뜨거웠어요? 뭐가 다 빨가요? 얼굴 아니면 발? 얼굴이요. 손이 피곤해. 아, 진짜 화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는 마시고 목욕도 하고 와인 한 잔도 하고 천둥주자 한 잔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머루 와인 이렇게 다양한 맛과 풍미 가지고 있는 토종포도 가지고 술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깜짝 놀랐고요. 토달청 웹사이트에서도 술은 파시죠? 토달청 동과에서 꼭 한번 시험해보세요. 우리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프로는 앞으로 1년, 2년, 5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토달청도 들어가고 저스트는 자르면 우리는 욕하겠습니다.